멋있어 삼촌. 무슨 뜻이야? 네. 이거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통화가 머리를 밀어줍니다. 그럼 나 너무 안 예뻐. 뭐가? 이거 머리 예쁘잖아. 잘라. 그러니까 나 자를 거야. 앞에만 잘라. 빰빰빰. 집게 게 없냐 집에? 아, 나 있어. 혹시 저 좀 따라갈래요? 나도 지금. 진짜?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. 호들갑이. 형 진짜 조심. 형 얼굴 나와도 돼? 상관없어. 그래? 저희 닮았나요?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요. 알았어, 미안해. 그렇지 아빠. 응? 자자자자자. 아, 아니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. 형 그리고 구렛나루 좀 남겨줘 라인. 아 형 너무 세. 아 항상 아파. 아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이 태풍 그래?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있지. 난 아파도 참아. 이건 아픈 게 아니야. 10년도 참아? 응. 알겠어. 태배 느낌이 날 거니까. 그 대신 귀 진짜 조심해. 나 진짜. 아! 어! 형 진짜 무서워. 그대로 올려놔. 편집하지 마라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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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! 알겠어. 진짜 못 잘라주겠다 나. 나 못 보겠어. 옵시. 뭐 뒤로 다 그냥 구미를 해줘? 아니 상고. 진짜. 이건 안 아프죠? 까탈리야? 아니 무슨 이렇게 호들갑은 누구한테 누구 닮은 거야? 아빠. 할아버지? 아! 진짜 그대로 가자. 나 진짜 아파 지금. 오빠 쫄았잖아. 아 여러분 시끄러워. 요한아 내가 봤을 때 삼촌이 요한이보다. 아니 귀 진짜 쟨 귀 안 들어맞잖아. 아, 그런 거 잘 못 참는 거 같아. 오빠짜리야 오빠짜리. 안녕짜리. 오빠짜리 안녕짜리. 오빠 쫄짱. 오빠짜리 짱이야. 삼촌 그래도 참아요. 알았다. 난 머리 이렇게 다 깎았다고요. 이거 끝났어요 이제.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숱 조금씩만 쳐줘. 일단 뒤부터 치고. 아 뒤에 퉁퉁퉁. Electric. 삼촌 참아요 알겠죠? 이거 진짜 아픈 거니까. 진짜요. 귀가 너무 아파. 빨개. 부은 거 보여? 아 너 보이는데. 알았어요 오빠짜리 짱씨. 알겠어. 아빠 조심해. 삼촌. 넌 너가 가만히 있어야 돼. 너가 아빠 건들면 안 돼. 삼촌 머리 망해. 친구들이 내 머리 멋있다고 하는데. 진짜? 응. 오, 이번 기분이 어땠어? 좋았어. 형 너무 짧게 자르지 마. 좋았어. 못 잘라. 어차피 여기는. 아빠 좋았어. 기분이 기장이 있어서 짧아질 수가 없어. 아빠 그래서 좋았어 기분이. 아빠는 놀게 해주더라. 그러더라? 응 그래서 좋았어. 잘했더라. 응? 나 삼촌 귀 빨개진 거 봐요. 그치 빨개졌지? 네 여기도 저기도 타. 아빠가 건드려서 그래. 아빠 삼촌 아프니까 건드리지 마. 어 덥다. 형 안 더워? 그치. 나도 당연히 문 열어. 그래. 미안 미안. 나 괜찮아. 박살 났다 박살. 난 여기에 귀 빨개졌는데 나아졌어. 어 무서워. 무서워요? 어, 무서워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아니 귀에 닿았다. 나. 내가 하는 게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. 아 형 몰라서 그래. 내 고통을 어디 아니, 봤는지. 아니 알아. 아 잠깐만. 아! 뭘 허우야 허우는. 건드리지 마. 아 이 링을 닿으면 그냥 아프다니까. 어 진짜 이래서 내가 미용실 안 간 거야. 어 진짜 안 가길 다행이다 진짜. 미용사였으면 진짜 너 내가 미용사였으면 너 진짜 벌써. 이거 썸네일이야. 어. 어, 그럼 그래야겠다. 형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라고 그 쌤한테 제목. 아! 왜 이거야? 눈썹 칼로 왜 머리를 그렇게 살을 해? 나 아주 예민해요. 아니 이거 약간 따주려고 그런 거야. 알았어 알지. 아는지. 왜 그리 시끄러운 것이냐? 너야말로 왜 시끄러운 것이냐지. 아 이게 너무 약간 살짝 짜이 먹나? 삼촌 그러면 이상하게 나온다. 일단 고양이 나가 빨리. 불쌍해. 그냥 안 나가도 돼. 아니 왜냐면 지금 정신이 없어. 아 그래? 앞머리 잘라줄까? 어 조금만. 근데 일단 숱 먼저 쳐야 되지 않아?
수술 치고 기장 봐야 되잖아. 자, 수칠게요. 욕심 쩔어. 욕심이 아니고 웃기려고. 어떻게 나와가지고 멋있어? 우와. 근데 아무리 조금만. 뭐야? 싹 하면 이 정도 빠져있죠. 와, 잠깐만. 형은 미용사 아니고 군대 있을 때 머리 감는 사람이었어. 우와, 근데 깍세, 잘라. 깍세, 깍세. 근데 잘라주는 거예요. 깍세. 우와, 멋있다. 아빠. 응? 멋있어 삼촌. 무슨 뜻이야? 우와. 우와, 멋있대. 멋있다. 응, 진짜 멋져? 앞에 눈 좀 잘라줘. 눈이 안 보이잖아. 우와, 멋있다. 이게? 아니, 이건 내가 샤워하면 돼요. 아니, 어쨌든 일단 한번 털고. 귀가 너무 빨개. 너무 아파. 봐봐, 이렇게 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어. 근데 이거 휘는 걸 그냥 그대로 냅둬야 돼. 아니야, 그럼 완전 이렇게 된다고. 언밸런스가 돼. 다 군대 있을 때 다 배운 거. 디자이너한테 배운 거, 디자이너. 아! 뭘 아야, 눈썹 찌르는 건데. 근데 점심에 뭘 드시고 온 거죠? 냄새 많이 나요? 냄새가 질이거든요? 아, 그래? 국수 먹었는데? 어? 국수 우리 왜 이래? 야, 다음번엔 쪼쪼에서 자르자. 너무 협소해. 아니, 거실 때문에 시끄러울까봐. 그렇다. 할아버지 왔다. 여기. 그 부분 긴 게 싫어. 이거. 마지막. 라스트! 응, 됐어. 라스트 파워. 진짜로 자신 없으면 못한다니까. 알겠어. 손 떨리거나. 끝! 자, 끝났습니다. 자, 얼마요? 응? 얼마요? 1,000원이요. 1,000원이요? 응. 당신이 머리 자르라고 하는 것도 2,000만 원 받을 텐데. 열정페이. 아, 열정페이. 자,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